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평안님의 종목이고요. 22,400원 13% 들고 계십니다. 단기적인 매도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이 종목이 오늘 한 4%대 지금 강세 보이고 있는데 저는 아까 전에 낚시꼬리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요거 슬슬 돌리는 느낌인데요.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맞는 건가 궁금해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맞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5월 달에 레이크도 지금 실적이 나왔을 때 보면 실적이 얘도 뚝 떨어져서 나왔죠, 여러분. 실적이. 근데 이 영업이익, 분기 영업이익이나 이런 건 더 높잖아요. 아까 그 P&T보다. 그리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퍼가 51입니다. 이 주식 자체의 퍼를 보면. 그러니까 이 주식이 아까 이윤지 앵커가 이야기한 거하고 있는 건데 얘는 미래가 더 높이 평가가 되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매수한 가격이 또 22,400원. 이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22,400원이면 딱 여기지 않습니까? 딱 여기란 말이에요. 이미 주가가 급락을 한 상태에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저항권으로 붙었을 때 거래량도 없는 시점에서 사니까 이렇게 물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낚시꼬리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돌고 있죠. 요렇게 도는 걸 우리가 낚시꼬리라고 하는데 하나를 여기다 부연을 해주면 이 주식은 낚시꼬리가 나와도 이평선들이 바로 앞에 붙어있는 낚시꼬리라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고 여기처럼 이렇게 쭉 밀려내려오고 나서 낚시꼬리가 나올 때 여기 같은 경우는 뚫고 가는 낚시꼬리가 나왔죠. 그래서 급등한 거예요. 이거에 비해서 여기는 이 기간이 조금 어때요, 여러분? 여기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거의 다섯 달. 요거는 한 달, 두 달, 석 달 조금 더.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더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 차트가 아까 PNT 차트보다는 매수세를 촉발시키기에는 차트는 좋아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술적으로 저분이 매수한 가격대가 단기 저항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분도 본인이 매수한 가격대에서 한 10% 정도죠. 그러니까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는 주식을 저점 매수했을 때는 향후에 기대 수익이 크고 고점에 있는 주식을 어설프게 매수했을 때는 기대 수익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레이크 머트리얼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시간 지나면 여기를 넘어서 이쪽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은 있다. 다만 요것도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다. 앤드 주식을 매수할 때 어느 정도 올라간 주식을 따라가는 습관은 고쳐라. 어느 정도 올라갈 때 따라간다면 거래량이 늘을 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든 뭐든 거래량이 늘고 있는 주식이 있거든요. 뒷부분은 그냥 패스. 지금 얘기해 준 걸 참고하면 이분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사람이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코인테크에 이어서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살펴봤는데 같은 2차 전지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안고 가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 종목 반등이 확실히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평화님께서 진단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2차 전지 기대되는 종목, 거래량에 실리고 있는 종목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일단은 종목 진단을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